안녕하십니까. PC모터 부산장입니다. 오늘 차량은 베라크루즈 2007년식 23만 키로 뛰었고요. 지금 작업은 흡기 스로틀 밸브의 D타입 하나, 터보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의 두 개, 그리고 머플러의 두 개, 라퍼 플러스 원 네 개, 그리고 고스트팩 다섯 점,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. 자,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오늘 그 매연 때문에 지금 오셨는데 장착을 하고 지금 테스트 중인을 하고 있는데, 사장님 그 잠시 이제 운행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예, 소음이 많이 줄었고, 네, RPM이 떨어져 있고, 뭐 악셀 페달을 뗐을 때 주행감이 항속거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좀 타고 지금 좋아하신 게 100%라고 치면 한 60% 좋아하셨거든요. 타고 그래요? 다니시면서 아마 점점 그거 좋아하실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항속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PM을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속도를 좀 낸 상태에서 그 언덕길 내려가실 때 악셀레이터를 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, 연비에. 그리고 매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주행을 한번 해주셔야지 매연이 좀 빠지는 않을 거거든요. 예. 그 라퍼 플러스 1이 이제 이 완전 연속 같이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 안에 쌓여있는 게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예. 그래서 이제 고속주행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조만간에 아마 산 매연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행이네요. 예. 오늘 저기 작업하시면서 좀 옆에서 고생이 많으셨죠? 아이고. 정비도 지금 같이 하신다고. 기사님이 고생하시지. 차 워낙 오래된 차라서. 한 5년 정도는 아마 더 타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한번 교체를 한번 해주시고요. 예. 그리고 냉각수는 제가 볼 때는 냉각 교체하시는 게 자동차 컨디션에 훨씬 좀 나을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정비 소에 가셔가지고 교체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차 후에 만일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라퍼 플러스 1을 조금 더 걸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나을 것 같고요. 흡기 쪽에는 이미 D타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예. R타입으로 바꾸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욕심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고 굳이 R타입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라퍼 플러스 1으로 아마 대체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. 타보고, 타보고, 예, 예. 오늘 차가 베라크루즈에 애착이 가기 때문에, 예. 이때껏 이 차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. 아무튼, 믿고 저희들한테 이제 작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일단 타보고, 예, 예.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더 바뀌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안 좋아지는 거라도 괜찮으니까 바뀌는 게 있으면 꼭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네.